이걸 가지고 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일으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실제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이전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굉장히 심할 때 전세난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원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려야 이제 안정이 되는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자금 그때 이제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그때 혜택을 좀 주기 시작하면서 좀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막 큰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입이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는 집은 필수 요소지 않습니까? 내가 뭐 비싸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수 의식주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항목인데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게 전세인데 매수세를 줄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매수자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행한 정책이 이 전세자금 대출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증보험 제도를 좀 더 한도를 넓혀준 거. 이게 이제 그때 나온 정책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이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전세난이 더 심해졌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난이 심해지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공급은 안 늘려진 상태에서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수요를 오히려 돈을 보태줘서 수요의 열기를 더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전세 물건 하나 있는데 두 명, 세 명이 싸우는 상황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내가 돈 더 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세난이 빠르게 전세가가 더 올라가서 전세난이 더 심화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세난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이 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안 좋은 물건들도 한 70%대면은 거기에서 전세 멈췄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90%대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타났냐? 깡통전세. 깡통전세의 우려가 굉장히 커졌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이걸로 인해서 보증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됐었는데 문제는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뭐냐? 보증보험으로 들어주지 않는 물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증보험도 이 사람들이 안전해야 보증보험을 내가 해주는 거지 안전하지 않은 물건한테는 안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시세를 자기가 잘 모르는 물건이나 그냥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면은 시세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빌라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보증보험이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 문제는 전세난이 심해져서 전세를 내가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그게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요즘에 갭 투자로 수백 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뛰어먹고 도망가는 그게 지금 이거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안 되는 그런 물건에서 갭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물건들이 역전세난이 좀 생겨서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걸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 예, 지금 이 깡통전세로 인해서 그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가계대출의 부실화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세금이 들어갈 때는 현금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대출을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 대출을 받습니다. 요즘에 전세를. 그리고 이거를 사업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또 발생했죠. 뭐가? 자영업 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사업이 잘 되면은 괜찮은데 사업이 지금 잘 안 돼서 부정적으로 갈 경우에 이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빠르게 부실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를 못 갚는 분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문제. 지금 보면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딱 상황 보면 집 한 채를 봤을 때 집 한 채에 이제 실수요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실수요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내 돈 일부 드리고 대출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이거하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집.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집
집은 옛날에는 전세금이 들어오고 전세금 플러스 내 자본 이렇게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현금이 비중이 전세금만큼은 현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세가 들어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금의 80%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집에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마다 집집마다 대출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IMF나 이런 갑자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랬을 때 이게 연쇄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표면화되지 않았어요. 부채가 늘어나서 그냥 불안하다 이거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식의 지금 위험도가 있는지 정확히 지금 이게 약간의 모기지하고 비슷한 저기하고 되는 거예요. 외부 충격이 갑자기 와서 사실 금리나 이런 게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거를 예전 상태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전세 대출을 해줬던 걸 이제 걷어들여가 가지고 옛날처럼 현금으로 내라 이러면 이제 서민들은 나를 죽이냐 이제 이런 반발이 생기겠죠. 이게 그러니까 정책 하나를 쓰는데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게 여기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나 실행함을 그게 쉽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전체의 부실화를 만들어 수 있는 복제가 됐다. 이걸 가지고 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 있지만 이게 이런 게 표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승을 겪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외부 충격 큰 충격이 없으면 그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외부 충격에 이제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IMF나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오면 그 충격 여파는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집마다 대출이 안 낀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보대출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어떻게든 지금 대출이 다 끼어 있는 거죠. 끼어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제일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부실화됨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아직 이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내재적으로 지금 굉장한 불안 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또 사이클에서 전세난 이제 바닥을 지난 다음에 전세난 그때도 전세난이 심화될 거예요. 또 얘기 제가 또 저기 빼먹었나요? 갭 투자 열기를 불러일으켰죠 이걸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갭 투자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왜냐? 이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적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갭 투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냥 천만 원, 이천만 원만 있으면 집 한 채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천만 원, 이천만 원만 올라가면 100% 서울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역이 전세난이 있을 때 투자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거의 3, 4년 동안에 500%, 600% 투자 금액에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에 열풍이 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본 사람이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또 같이 하고 서로 막 그래서 깡통 전세 이게 이제 또 발생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는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좀 뭐 대응 정책적으로 좀 뭐 나와야 될 거 있다면은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취약한 그런 집들에 대한 이제 전세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그냥 보증을 해서 보증을 더 해준다든지 이제 네. 이제는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야 서민들이 무주택자 서민들이 이제 안정 조금이라도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